녹화 들어갑니다. 도란 건과 촬영에 몰락하나 와도 감사합니다. 지금 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컨트롤 돌아왔다고요. 보여드리죠. 제가 컨트롤이 돌아왔다는 것을 이번 판으로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번 판에 똥 싸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번 판 한 판 잘하는 걸로는 컨트롤 돌아왔다는 말 여러분이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번 판 잘하고 이 다음 판 잘하고 이 다다 다음 판 잘하고 이 다다 다다 다음 판 잘하고 이번 오늘 게임 모두 다 잘할 경우 여러분이 제 컨트롤 돌아온 거 믿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배구리 형님 감사하고요. 아하, 버섯 털린 티모님께서 야 모든 걸 잃었는데 별풍선은 있으시군요. 버섯 털린 티모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북미 보겸이님께서 초콜릿 100개를 감사합니다. 역시 한국 서버의 보겸이 형도 그렇고 북미 보겸이 형도 그렇고 역시 인자하시구만. 감사합니다. QKR3709님 감사합니다. 랑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아트 진윤님 스티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맵을 가려요. 네, 가자. 좋아 좋아. 어! 아 갑자기 심장이 왜 이러지? 심장이 뛰는 걸로 봐서는 이거 월척 형님이 들어오신 모양이구만. 아 역시 월척 형님 오셨군요. 항상 저는 월척 형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잃어버렸던 저희 심장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이 뛰는 소리가 외부까지 노출이 되죠.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드루루 빠빠님 별풍선 3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장에 있는 거. 좋아 좋아. 삼각 김밥 킹님께서 별풍선 118개를. 아 이것은 오늘은 월척 형님 때문에 이 소리가 난 게 아니었구나. 삼각 김밥 킹님께서 어? 별풍선 119개를 쏘실 것을 나의 더듬이가 감지하고 미리 심장박동수가 올라간 거였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즈를 상대로 제가 화끈한 게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형 야스오는 정말 아니에요. 바람을 따르되 뒤를 주심. 나를 왜 들었다가 놓냐. 형님 다음에 실제로 보면 정말 제가 들었다가 놓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근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방랑자 길을. 좋아 좋아. 전투토끼 럭스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초도 하나씩 먹어주시면서 내가 누른 자 잊지 않을 것이다. 빠져주세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딜교환 이득을 조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Q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Q 한번 모으면서. 좋아 좋아. 터치고 빠져줍니다. 이걸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물약 하나 먹어주시고 Q로 하나 먹어주시고 제가 킬 낼 수 있겠는데요? 잡았네요. 자 잡았습니다. 안녕! 뻥이에요. 잡은 척 했는데 죽었는 줄 알고 도망갔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저는 전멸 소모했지만 이즈리얼은 전멸 쓴 거죠. 저는 점화를 소모했지만 이즈리얼 전멸 썼기 때문에 제가 이득을 봤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리고 집에 보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즈리얼의 성장력을 늦추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좋아 좋아. 와 게임 할 때는 막 저는 야스오 형 야스오한테 전혀 기대 안 해요. 그러더니 막 내가 킬 딸 것 같으니까 아니 그거를 한 방 더 때려야지 멋부리지 말고 한 방 더 때려라 이러면서 막 기대감에 찬 음성 봐봐. 아 이 사람들이 이거 나한테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구만. 내 야스오에게 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아 이 친구들 막 한숨만 지나가 이제는 그 한숨이 큰 소리로 변하는구만. 빛느님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 하나 사고 그 다음 신발도 하나 사자. 일단 남은 돈으로는 돈 조금 더 모아서 물약 두 개 정도. 빈재현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좋아. 김말복신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나지 않았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좋아 좋아. 코르키가 애닌을 잡았고요.
그리고 애니도 코르키를 잡았는데요. 애니는 저희 편 서포터기 때문에 서포터는 킬을 먹어도 원딜만큼의 효율이 안 나오긴 해. 근데 애니라면 달라요. 애니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라고 해도 미드 누커의 아성을 서포터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딜이 강력한 캐릭이기 때문에 다 먹었습니다. 사랑 한마디. 자, 좋습니다. 이거 피해주고 떨어지기 마련인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딜견 계속 이득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즈리얼 CS가 몇 개? 20단계, 제가 38개로서 한 15개 정도 CS 벌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 CS 차이면 굉장히 많이 나는 CS 차이입니다. 자, 나리가 지금 4레벨인데 저는 5레벨이거든요 이거 한번 나를 찌르면서 자, 잡아보죠. 한방 치고 때리면서 이거 따라가야 돼요. 뛰겠죠? 여기서 이스켰으면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반응 속도가 느렸어요.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실험은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아직 실험 대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실험이 가능하죠.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진모짜흥님, 별풍상계선배, 김말복신님께 초콜릿 12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반응 속도 너무 빠른 것도 진짜 안 좋아. 제가 여러분께 이거 경험담인데요, 제가 반응 속도가 옛날엔 진짜 좋았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막 길 모퉁이에 숨어있다가 까꿍 오빠 놀랬지 그러잖아. 근데 반응 속도 좋은 사람들은 여자친구인지도 모르고 나를 해치려는 개안인 줄 알고 바로 어퍼컷 날린다니까. 진짜야. 끝까지 조심 먹고. 좋아 좋아. 딜교 개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손해라는 단어가 존재가 안 했으면 이득이란 단어도 존재하지 못했죠. 이름이 안 굉장히... 좋아 좋아. 조심. 데스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즈리얼이 만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멸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자, 잡았죠.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이즈리얼이 만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간판하고 바로 연속기로 이즈리얼 잡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템 좀 구매를 하죠. 아, 삼각김밥킹님께서 우적우적우적 삼각김밥 먹으면서 해물파전 방송 보니까 킹이에요. 아, 그러시면서 또 삼각김밥킹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방송 보세요 여러분들. 배고프게 보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들 먹으면서 방송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몰약 또 두 개 가고요. 다시 미드로 복귀해 보도록 하죠. 가자 가자 가자. 응? 이런 게 바로 반응 속도죠. 저 같은 경우는 TV를 보다가 저희 큰엄마가 부치고 계시던 후라이팬에 달달 부치고 계시던 전을 던집니다. 저의 뒤통수에다가요.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전이 저에게 다가오는 열기를 느끼고 바로 고개를 앞으로 돌려 그 전을 낼름 받아먹죠. 그것이 바로 저의 일상생활의 반응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즈리얼의 공을 허용하진 않죠. 이거나 먹고. 좋아 좋아.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조심해. 와딩 하나 하자. 이쪽에 블루를 먹었으면 좀 이따가 레드를 먹겠지? 그럼 레드 쪽에 와딩을 해서 혹시 자르반이 이거 레드 먹다 개피되면 내가 죽이도록 하죠. 오케이, 레드 쪽에 와딩 하나 해줍니다. 말은 그럴싸하지. 형 미아콜 좀 해요. 미아콜 좀 해요. 그렇게 답답하면 네가 해요. 좋습니다.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갱역이 있나봐. 제가 이 누구야 자르반이 분명히 블루를 주고 한 30초가 지났는데도 레드를 안 먹어. 그러면 갱 왔다는 거지. 근데 이즈리얼이 갑자기 막 움츠려 드는 상태였는데 막 미어캣처럼 고개만 까딱까딱 거렸는데 갑자기 막 호랑이처럼 불어. 성난 호랑이죠. 그거는 정글 왔다는 거지. 왔다 갔다 위로 올라간 그런 구간이구만. 내가 눈치가 빠르지. 자, 힐 썼네. 좋습니다.
사람들 계속 이득을 줍니다. 따라가서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사실 좀 와가지고 좋습니다. 네, 자 블랙 하나 먹어주시면서 잠깐 빠졌다가, 자 저 킬각이긴 한데 좀 애매한 킬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빠져주겠습니다. 조심하시고. 궁극기가 50초 남았는데요. 50초는 이 게임 하면서는 굉장히 1초 1초를 막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되게 멀어 보이죠. 자르만 투시 능력으로 발견. 오케이. 투시 능력으로 발견. 제가 언젠가 제가 화장실 갔다가 투명 인간이 제가 오줌 싸는 걸 훔쳐보는 거예요. 바로 잡았죠. 전 투명 인간을 보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항상 화장실 가시면 남자 화장실에 있는 투명 인간 조심하십시오. 전 항상 봅니다. 막 여러분 집에 아무도 화장실 가지 않았는데 화장지가 없는 경우, 막 그런 경우 있죠? 변기통 커버 분명히 내렸는데 올려져 있는 경우, 막 그런 경우, 그런 경우 나 투명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항상 조심하세요 투명인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거 미아 지금 쳐줍니다. 좀 늦었지만 어차피 이즈리얼이 도착했을 때쯤에 막 급박하기 때문에 핑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야 미아 핑 안 치냐? 그러려고 이렇게 올리다가 여기 야스오님이 사라졌다 3번 알리면 미아 핑을 쳤는데 내가 못 본 거로군 그러고 넘어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이자마자 미아 핑 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좋습니다. 이들이 왔습니다. 조심하시고. 좋아 좋아. 누가 원딜인가? 코르키가 원딜입니다. 이즈리얼은 미드라인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와딩하면서 자르반이 갱력이 상당히 강한 정글 챔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와딩하면서 안전성을 도모해야 됩니다. 자 이건 하나 주시고 이거는 크로 하나 주시면서 이거 하나 주시고 이전 이용 쓰겠죠? 그거 맞춰서 이거 쓰시고 여기서 쓰시겠죠? 나가줍니다. 도망가면서 여기서 한방 더 찔러주시고 여기 빠지면서 이거가 중요한데 여기서 전멸투 점압 빠생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자 리신이 절로 오고 있는데요. 잠깐 이거 뒤로 여기서 빠져보죠. 자 자르반이 지금 오겠죠. 하지만 리신도 오고 그러면 제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네. 좋습니다. 날 쓰러뜨린다고. 이거 하나 먹어주시고 자 왔거든요. 쓸때크로 써주시고 여기서 2로 빠져줍니다. 이렇게 빠져주시고 여기서 푸스겠죠. 이렇게 빠져주시고 리신이 마무리 좋습니다. 아 블리츠까지 왔네요. 이게 좀 아쉬운 점 한 가지긴 한데 굉장히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다음엔 아이템을요 살아날 때쯤 스태틱 단검 가지시면 됩니다. 지금 가면 이 탐욕의 검이 모을 수 있는 골드를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아이템 사는 거기 때문에 16초 후에 야스오가 살아났을 경우에 그때 스태틱 단검을 사주세요. 삼각김밥 킹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킹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스태틱 단검 하나 사고 살아나면 이거 하나 사고 그다음 돈 좀 남아있으면 이거 무한의 대검 갈 수 있죠. 곡괭이 하나 사줍니다. 무한의 대검 갈 수 있는 재료 사고요. 그 다음에 체력 물량 두 개랑 이때는 투명마드를 두 개를 사세요. 그리고 렌즈로 바꾸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페이커가 13분에서 14분 사이에 와드를 렌즈로 바꾸거든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여러분 페이커처럼 되고 싶으신 유소년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혹은 어른분들 많을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페이커의 버릇부터 따라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100년 이내에 페이커 같은 실력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9살이라면 119살만 되면 페이커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페이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장수하세요. 아이고 궁 올리느라 타이밍을 좀 뺏겼네요. 아이고 제가 허우적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날카로운 면 외에 귀여운 면모도 보이면서 아하 자 있을 때 이렇게 다가가 주세요. 마지막 딜은 항상 남겨두세요. 왜냐면 이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템프든 간에 마지막 생존기를 개피됐을 경우에 나가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딜을 모시는 스킬을 몰아놔야 돼요. 그래야 자르반이 도망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딜기사 못하고 죽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죠. 자 조심하고 자 요거 하나 먹죠. 새 하나 먹겠습니다. 아 또 이거 팬클럽 생겼네요. 게임하다 보면 이 멋진 모습 보이면 이렇게 팬클럽이 생겨. 이번 판에는 이 사람이 팬클럽 회장이구만. 어? 이 뒤에 또 오빠!
그러면서 애니도 막 오고 막 그럴 거야. 이제 봐봐. 한 번 실수하. 좋아 좋아 조심. 조심 조심 뒤로 빠져주고. 자 CS 상태는 지금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즈리얼 CS가 81개이기 때문에 50개 정도가 차이나면서 이즈리얼과의 격차는 굉장히 사실상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아무리 야스오가 불리한 상황에서 1대1 한다고 해도 이즈리얼은 죽이고 죽을 수 있는 지금 아이템이 나왔고 그리고 CS가 나왔죠. 다량의 CS 보유하면서 아이템 굉장히 원활하게 파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하나 먹어주시고 자 2차 타워 아니 1차 타워부터 밀죠. 1차 타워 밀면 2차 타워도 민 거와 같거든요. 1차 타워 미는 게 어렵지 2차 타워 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는 아쉽게도 못 잡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하하하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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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 귀여워. 좋아 좋아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빠져주세요. 저는 뭐 모든 스펠 다 보유해 있거든요. 뭐 날린 스펠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네요. 자식 계속 살아가고 이거는 뭐냐면 어차피 자르반의 딜이 모자랄 거 압니다. 왜냐 자르반이 잘 못 컸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딜이 나오는 뒤에 후방 챔프의 딜로스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오리를 이용해서 이즈리얼의 딜로스를 만들고 그 딜로스는 제가 생체력을 보유하게 했고 그 결과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죠. 만약에 자르반만 공격했다면 이즈리얼의 뒤에서 점사하면서 제 에너지가 계속 깎였고 그리고 200피가 남지 않았겠고 제가 죽었겠죠. 하지만 회오리로 이즈리얼의 딜로스를 만든 것이 지금의 생존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그맨 자르반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마형님 어서오세요. 죽어먹고 자 가자 고고고 고고 언제 오지 이즈리얼. 일단 이 정도면 야스오가 블루를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정도 야스오면 사실 블루 먹어도 되거든요. 블루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블루 한번 먹어보죠. 아 블루 안 먹어도 되겠네요. 블루를 4개 먹은 겁니다. 더 기쁘네요. 삼각김밥 킹님께서 별풍선 500개와 100개 그리고 또 100개 100개 아니 세상에 이거 아이 삼촌 김밥 삼촌 용돈을 기다리는 지금 조카들이 설에 어? 너무 부푼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설날에 그 친구들이 꿈을 이뤄줄 현금을 다 소모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킹님 감사합니다. 집중 좀 해요. 핑크하드든 까요. 핑크하드 발견 못하면 집중 안 한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프로 선수들이 도시에 들어갔다가 핑크하드가 있음에도 발견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엄청난 치탄을 받아야 됩니까? 프로 게임 도중에 집중을 안 한 거니까? 어? 담배 피면서 롤챔스 하는 거랑 똑같이 치탄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그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이 걸어 이 내가 막타 먹을게.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각김박킹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핑크하드를 잘 발견할게요. 이 칼 정말 지겹도록 무거워. 앞으로는 제가 핑크하드 잘 발견하겠습니다. 아까 근데 핑크하드가 어디 있었지? 저 알아요. 여기 있죠 핑크하드. 핑크하드 여기 있죠? 과거보다 한 발 앞서. 오케이. 자 이거 에어본 띄울 수 있는 캐릭이 저희 편에 리신밖에 없는데 이 근처에 리신이 없기 때문에 궁 연계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면 큐 회오리를 두 방 모아야 궁을 쓸 수 있는 회오리가 모이는데요. 그것을 모으기까지는 자 모았네요. 잡았네요. 됩니다. 그래서 이즈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용까지 먹어주죠. 요거 민 다음에 용 먹어줄게요. 회오리로 금방 밀 수 있으니까 이거 밀고 용 먹읍시다. 오명을 쓴 채 죽진 않겠다. 여러분 근데 정말 죄송해요. 진짜 죄송한 게 뭐냐면 괜히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보시거든요. 막 게임 이런 게 너무 게임이 잔인하다고 막 기대당하자. 근데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잔인한 게 전혀 없거든요. 맨날 죽기만 하는데 뭐가 잔인해요. 죽는 모습이 잔인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이 칼로 막 팔다리 썰어버리고
안토막으로 내가 막 그러다 보니까 나 때문에 이게 게임 규제가 더욱더 강해지는 거거든. 나 같은 플레이어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